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공한 이 심플한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다단하고 이런 세계로 바뀌어버렸어요. 이 세상은 너무 심플한 세계예요. 이 세상은 그렇게 심각한 세계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진급해야지 하는 한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집착해서 진급 못하면 난 죽을 거야. 진급 난내 경쟁자 저 사람들 저런 쟤들보다 내가 못하다고?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. 그 경쟁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사람에게 지는 건 나는 진급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놈한테 지는 건 믿을 수 없어. 참을 수 없어.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막 능력 없다고 막 이러거나 이랬을 때 점점 더막 진급해야 된다는 욕망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? 분노도 막 생기면서 막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걸 막 실제화시켜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온통 내 인생은 진급밖에 머릿속에 없어요. 진급 떨어지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없던 마음인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점점 커지고 이게 괴물이 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, 덩치가. 그래서 본래의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급해야 된다는 과도한 욕심이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삿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몰래 뭔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진급하려고 너무 큰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단 말이죠.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진급해야 된다는 걸 믿다 보니까 내가 진급하려면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일도 잘해야 돼. 내일 당장 발표도 잘해야 돼. 이번 회사 성과가 좋아야 돼. 아랫사람, 윗사람에게 다 평이 좋아야 되고, 또내 진급을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심사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봐서 그 모든 사람을 다잘 찾아다녀야 되고, 근데 그 중에 내가 100%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,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,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거슬러야 되나?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. 뭐, 온갖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, 이 생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? 생각으로는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. 왜?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당장 이 진급의 기준을 뭘로 볼지도 모르고, 어떤 사람이 진급시킬지도 모르고, 내가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,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, 모르다 보니까, 모든 걸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,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다 챙겨야 되니까,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지죠.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집니다.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한 1년 동안 내년에 진급인데 1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지고 살아요. 얼마나 무겁겠어요. 근데 그 혼란 누가 만들었어요? 자기가 만들었어요.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. B라는 사람이 있어요.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. B라는 사람이 자기도 진급하고 싶죠. 진급해야지 당연히.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진급 내가 한다고 되겠어? 솔직히 진급이 내가 한다고 됩니까? 알수 없는 무한한 중중무진의 연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. 어마어마한 게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. 되려는 사람은 그냥 온 우주 전체가 돕는 것 같아요. 회사 전체가 나를 돕는 것 같아요. 하다못해 갑자기 강력했던 경쟁자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딴 일을 찾기도 하고, 예를 들면, 되려고 하면, 근데 그거 내가 조작한다고 되겠어요?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, 니 나가가지고 딴일 해라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? 머리로 풀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다 보니까 진급은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야.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. 사실은 진급만이 아니죠.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.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지 않아요. 그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 다 하고 살게요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딴 사람을 항상 좋아해요. 그 사람 마음 얻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. 그 간단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, 우리는. 그렇게 안 돼요. 그게 법계에 일체 인연이 도와줬으니까 그 일이 순탄하게 된 것처럼 보인 거지, 사실은 내가 한게 아니에요. 될 일이니까 된 거지, 쉽게 말하면.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없거든요, 사실. 이 법계의 법신이, 법계가 나라니까요. 허공이 나라니까요. 이 몸이 내가 아니고. 근데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. 그럼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사람은 진급은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요. 그리고 할수 있는 건다 해요, 내가 할수 있는 거는.
그런데 안 하면 절대 안 되라는 집착이 없어요.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속에 턱 맡겨버려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.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살아요.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. 그냥 심플해요. 이 사람의 삶은 되면 좋지, 안 되면 어쩔 수 없지, 안 되면 나가서 딴 거 하면 되지 뭐.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1년은 그냥 심플해요. 단순해요.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. 단순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. 그냥. 근데 A라는 사람은 그 복잡함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해요.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벌 떨리고. 근데 사실은요, 그런다고 그래요.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, 진급될 때 보면 얼굴에 벌써 긴장하고 벌벌벌 떨고 집착해가지고 막 불안초조한 사람이 있고, 이렇게 여유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대요. 근데 항상 보면 여유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더라고.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이처럼 보세요. 똑같은 삶을 사는데 복잡하게 살 거냐 아니면 심플하게 살 거냐. 내가 1년 뒤, 10년 뒤, 5년 뒤 병 걸리면 어쩌지? TV 볼 때마다 무슨 의학 프로그램에 간암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, 내가 간암 걸리면 어쩌나, 무슨 뭐 치질이 어쩌고저쩌고, 내가 치질 걸리면 어쩌나, 뭐가 어쩌고저쩌고, 내가 이거 걸리면 어쩌나, 계속 근심 걱정하며 복잡하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나를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서 아침 먹고 약을 30알을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. 온갖 종류, 온갖 약을 먹고, 그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좋다고 해서 그 약을 먹는데, 그 약을 먹으면 간에는 좋은데 위에는 안 좋다니까 위장약을 또 먹고, 또 이 약을 먹으면 또 뭘 먹어,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불안해요. 아플까봐. 그러니까 보세요. 삶이라는 그냥 살려지고 있는 이 심플한 아무 일 없는 삶을 내가 복잡하게 꼬려고 마음먹으면 어때요? 무한히 복잡해져요. 삶은 무한히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져요. 살기 힘든 곳이 돼버려요. 이 청정불국토가 골치 아픈 스트레스 받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려요.